알아두면 짱 좋아요. 친구가 자팍 지식 알짱중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왜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자 은매입니다. 싸지아오. 애교가 많으시거든요. 애교가 많으셔서 싸지아오 애교 떨다 뿌잉뿌잉 싸지아오 은매님이십니다. 싸지아오 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짱중잡의 마스코트 여유롭게 살자입니다. 여유롭게 살자 피디님이십니다. 잔소리 진짜, 담당 진짜 피디로 네. 오해하실라 피디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자동차 수입차 이름 중국어로 말하기에 첫 번째가 미국하고 그때 독일만 했었죠. 독일 네. 미국 네. 자동차의 뭐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두 나라에 대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영국 물 네. 섬나라 네. 두 개를 한번 해봤고 두 나라가 또 왼쪽 통행이잖아요. 좌측 통행. 아~ 네. 오 괜찮. 아, 두 나라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진짜. 저, 그래서, 맞아, 네. 맞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데, 네. 시간 누르고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원래 교통경찰 했거든요. 전투경찰로 해서 교통경찰을 했는데, 이렇게 속도 위반 카메라를 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차가 이렇게 샥 돌아 나오면은 이게 쫙 해가지고 탁 찍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1km 밖에서 나한테 찍히고, 네. 난 운전자가 날 발견할 때는 이제 가까이 와서 보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운전석을 보고 이렇게 수신호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라고 고속도로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허걱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왼쪽에만 조수석에만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라고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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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지금 뭐야 그거 봤는데 조수석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갖고 있다가 차를 들어오더라고요. 그 일본 차였나 봐요. 일본 차였나 봐요.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를 예, 영국과 일본 두 나라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죠. 그다음 오늘은 이제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 네. 네, 한번 다뤄주시죠. 먼저 저희 슈퍼카에 아까 많이 나오는 이탈리 보겠습니다. 이탈리 이탈리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탈리아는 이탈리 이탈리이고 호주 호주는 아우탈리아. 아우탈리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 볼게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 있잖아요. 그 배기음이 막 큰 차 있죠. 네. 아, 또 배기음 한번 해줘야 되나요? 해주세요. 네. 그 옆에 있는 차들이 놀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놀라겠네요. 그렇게 네. 나면. 그 람보르기니 차 이름 어떻게 돼요? 람보르기니 볼게요. 람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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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동 겁니까? 비슷한데 람보지니 깜짝이야 람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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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들리셨네. 네. 네. 람보지니 스트레스 풀리네요. 네네.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거 람보지니 진짜 아니야 괜찮아 이거 이근이 하고 싶다니까 해보면 뭐 이런 거 바보 육내 이런 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람보지니 네. 오케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만 하면 또 옆에 애들이 또 막 페라 그래요. 페라고 한 명만 얘기하죠. 빨리 페라 빨리 그 다음 뭐죠? 네. 파라리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아, 페라리 그렇죠. 페라리 람보르기니만 좋아하면 나 페라 페라리 페라리 예 페라리도 진짜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유 왜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 뭔지는 알죠? 예 네, 도깨비 드라마에서 네. 공유가 공유랑 육성재가 가지고 나왔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샤라디라고 합니다. 마샤라디. 마샤라디. 이 마세라티 마샬라디 그게 드라마에 나왔다고요? 예, 거기서 오. 타고 나와가지고 아. 마샬라디. 네, 마샬라디. 마샬라디. 예. 나중에 이게, 네. 이게 이제 유튜브에 또 두 가지 버전이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이 버전이고 지금 요 버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그림이 중국어랑 차량 모습이 나온 버전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차량 모습이 매치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뽕뽕 그 소리도 거기에 나오니까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팟빵은 1,000원 행복 후원하기. 오케이.
네, 그래서 마세라티라는 게 나와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댓글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제가 흐름을 끊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탈리아 차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흐름 좀 끊지 마라. 그래서 자 이탈리아 차는 이달리, 이달리. 그다음 슈퍼카는 파우처. 파우처. 네, 달리는 차죠. 네, 파우처. 파우처.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한번 치게 주시죠.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페라리. 파라리. 그다음에 마세라티, 마샬라티. 네, 이렇게 이제 흐름을 끊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자, 이제는 저희가 스웨덴으로 갑니다. 예, 스웨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볼보예요. 볼보 많이 아시죠? 네. 그렇죠. 워워라고 합니다. 네, 볼보. 워워. 발음 재밌죠? 워워. 워워. 약간 워워. 왈왈 그 강아지 짖는 네. 소리 같네요. 그렇죠. 네. 중국 강아지는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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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 차는 워워. 워워. 우리나라 개 짖는 소리 같네요. 네, 워워. 그러니까 워워 같이. 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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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요거 하나. 예, 요거 하나. 아는 게 이거 하나여서. 그다음에 아, 그럼 빨리 나라를 바꾸어. 예, 바꾸어. 나라를 빨리 바꾸어. 네. 네.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예, 프랑스 바꾸어. 바꾸어 갈게요. 푸조예요, 푸조. 뾰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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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조 많이 보셨죠? 예, 막 푸조. 뾰오지. 네, 뾰오지라고 합니다. 뾰오지. 푸조를 막 푸조. 아, 좋네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르노예요. 네. 레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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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성. 삼성. 르노. 르노 삼성. 그 르누아르 화가 생각나네요. 레이노. 아, 아 그렇네요. 레이노아. 레이노아. 레이노아 똑같고 아만 붙였었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우리 차량편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알짱중잡에 그 세계 유명 화가와 그들의 작품편이 있어요. 그거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잠 안 오면 그거 틀어놓고 듣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림도 이렇게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틀어놓은 지 3분 만에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원래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HSK를 오래 가르쳤잖아요. 네. HSK 강사인데 그 HSK 수업할 때 제 수업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과에서 일부러 제가 와서 제 수업을 듣고 녹음해 간 적이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의 최고입니다. 제 수업을 잠깐만 들고 있으면 바로 깊은 수면에 빠져. 네? 숲속에 잠자는 공주 아직 못 깨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수면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숙면 효과. 오케이. 꼭 좀 틀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시트로엥이에요. 시트로엥. 아, 시트로엥. 네, 읽어볼게요. 시트로엥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요거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쉐티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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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네. 베이징 옛날에 택시. 아, 택시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베이징 택시가 지금의 우리나라 아반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 전에 택시가 이거 시애틀롱. 아, 그랬어요? 시트로엥. 시트로엥. 쉐티엘롱.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90년, 2000년대에 베이징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탔던 그 빨간색 그 차가 시애틀롱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탔는데 놀랐네요. 그리고 저도 슈에티알롱. 그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베이징 시엔타이의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아반떼가 중국 판매 이름은 엘란트라로 들어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택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잘못됐다면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팟빵 후기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수정해서 다시 네. 애프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다 끝났나요? 네네. 와, 드디어 진짜 박수 한번 주시죠.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히 알차고 유익한 네, 시간이었어요.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도 중국어를 꽤 오랫동안 공부했고 뭐 강의도 오래 했지만 네. 또 이렇게 이제 그 간단 정리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진짜 한번 어떤 꿀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띄엄띄엄 알았던 거를 한 번에 딱 정리해서 보니까 그래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 알짱중잡 여기서 마칠까요? 알아두면 짱 좋아요 중국어 자파지식 알짱중잡 칭칭 치다이 시시 바이바이. 시시 다자 시시